자, 노래 한곡 들어볼게요. 직접 노래를 불러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와, 대박!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저는 아이유 언니의 금요일에 만나요. 아, 아이유 씨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하기도 한데, 네. 이제 오늘이 블랙데이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커플들이 같이 짜장면 먹는 건데, 네. 이제 솔로이신 언니 오빠들한테 오늘 좋은 연인 만나서 금요일에 만나 사랑을 싹 금요일 정도에 드시라고. 사랑을 사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양이 부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자, 마이크 그거 드시고. 김유정 화이팅! 월요일에 남아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에 달려라. 시계를 다 보채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베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아, 달콤하다. 너무 좋은데요? 아, 왜 쑥스러워요? 긴장돼가지고. 아, 잘했어요. 너무, 네. 너무 아이유 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어려운 노래. 아니, 유정 양은 가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배우고, 그리고 이게 뭐,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그냥 편하게 들으려고 했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타는 것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네.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고, 라디오만 들으시는,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은 갑자기, 네. 웬 이상한 노래가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괜찮았어요. 노래 연습 좀 더 해요. 왜냐면 유정양은 뭐 어리니까, 금방 뭔가 이렇게 또 습득해가지고, 노래 내도 목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 아, 칭찬받으니까. 네, 아니, 가수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가수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 톤과, 뭐, 이게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올드스쿨 청취자분들도 난리가 났네.